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독대 오찬이 당일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에 MB 사면, 김오수 검찰총장, 민정실 관련 입장 차이를 추측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선 이렇게 MB 사면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면서 VS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될 일도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권성동 같은 사람이 100% 확실하다, 이런 걸 그대로 언론이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언플도 치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 강금실 전 장관은 왜 떠나는 문재인 정부더러 MB 사면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김두관 전 후보도 사면을 하고 싶으면 윤석열 본인이 취임한 후에 하면 되는데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도 사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은 지금 MB 사면이 아니라 민생 회복과 정치 개혁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박근혜 씨가 사면됐는데 MB는 훨씬 더 심각한 중대 범죄자고 그럴 만한 명분도 없고 심지어 정치 보복을 언급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중앙지검장 시절 MB를 수사하고 기소했고, MB의 사면을 주장하는 권성동 씨는 윤핵관이자 MB의 최측근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사면 요구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 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거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동참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거죠. 민생 개혁과 정치 개혁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당선되자마자 MB 사면이라는 얼토당토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시작부터 가관이란 생각밖에 안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심리전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일베를 동원해서 각종 공작질을 벌인 것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나게 분열되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염치로 사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MB 사면 반대 청원이 지금 7만 명을 훌쩍 넘긴 상황이고 20만을 돌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오히려 10만 명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국민의힘은 뭔가 더 다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의 자격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젊어진 민주당, 개혁적인 민주당을 바라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30 여성들이 중요한 만큼 2030 남성들도 중요한 것이고,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 세대 통합, 이 과제가 현재 여의도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돼도 않게 무슨 용산 대통령 시대입니까? 삼각지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식을 보면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무속인 얘기 듣고 하는 거 아니냐, 갑자기 돼도 않는 쇼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풍수지리적으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녹취록을 통해 이런 발언들을 했던 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네요. 게다가 김오수 총장을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 권성동 씨를 비롯해서 사퇴 압박을 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윤석열이 버텼듯이 똑같이 버텨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길을 가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실체 진상 조사를 위한 국민청원이 30만을 돌파도 한 상황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다음으로 정의당 근황도 내부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황인데요. 갑질 의혹으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사퇴를 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온 거고, 당직자에 따르면 대선 기간 동안 밤늦게 일을 시키거나 개인 택배 반품 등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폭로가 나온 거고요. 이건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후로 대표단은 침묵했고 강민진 전 대표는 오해지만 죄송하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과문을 내놨다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거고, 결국 이로 인해 심상정, 류호정, 장혜영, 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 정의 없는 정의당은 끝났다, 청년 정치랍시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보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정의당이 더더욱 비판을 받는 이유는 민주당만 보면 무조건 헐뜯고 비난하고 본인들은 깨끗한 것처럼 발언해왔기에 엄청난 역풍을 맞은 거라 생각하고요. 이를 보면서 저는 세상 모든 일에 다 끼어들던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가 뭐라고 발언할지가 벌써부터 궁금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그냥 침묵하고 모른 척 하려나요? 마지막으로 사적 모임 8명, 자정까지 영업, 내주부터 거리두기 완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해에는 부디 일상 회복으로 가고 여러모로 피해받은 국민들이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